2008년도 사건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성폭력 사건은 양형이 12년이 나온 건 그 당시로선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두순이 저지른 아동 성폭력 사건 말고도 아동 성폭력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나 됐었습니다. 아동들만 골라가지고 다 성폭행을 했었거든요. 그 사건의 경우에도 똑같이 12년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전자발찌를 차고 8일 만에 13살짜리 아이를 또 강간치상을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1심에서 18년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로서는 2008년도로서는 12년형이라는 게 절대 짧은 형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지금 12년형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보면 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이는 지금도 이제 20세 여성이 됐죠. 그런데도 지금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된 거죠, 피해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를 유발한 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그 본거지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아까 그 12년 똑같이 받았던 4명에게 피해를 입혔던 네. 그 나쁜 놈은 지금 18년 구형을 받은 상황이라고요? 무기징역은 또 안 되는 거네요. 안 돼. 여전히 안 돼. 네, 안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지금 성폭력 사건은 살인 사건에 비하여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양형의 그 균형이라는 거죠.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양형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 형량의 문제, 판사의. 판사의 선고가 딱 나자마자 모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형량들이 낮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왜 판사는 언제나 꽤 많은 분들이 왜 가해자 입장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법제도의 제일 주요 클라이언트는 누굴 것 같으세요? 국민 아닌가요? 사법제도는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권침해 없이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사법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은 언제나 사법제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법제도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지금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두순 사건이 갖는 시사점은 뭐냐면 이 사법제도의 중심이 가해자에서부터 피해자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조두순의 아동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얼만큼 피해가 회복됐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이 조두순의 출소를 문제 삼는 이유도 사실은 조두순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그 피해 아동 때문입니다. 네.